만약에 6년짜리가 부활되지만 세금 혜택이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뭐 거주택 비과세나 뭐 지금도 사실은 뭐 없죠. 10년짜리도 네. 뭐 없는데 네. 그러니까 10년짜리하고 6년짜리하고 거의 혜택이 어떤 차이가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10년짜리 사실은 혜택을 조금 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네. 그다음에 이제 세제 혜택 문제인데 네, 이게 중요한데 어떤 세금 혜택 받을 거냐 네. 이건 역시 네. 지금 현재 민특법 개정안으로는 네. 알 수 없어요. 네, 네. 민특법은 이런 세금 혜택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네, 등록하고 말소하고 가입하고 뭐 어떻게 되고 이것만 담겨 네. 있으니까 그러면 네. 이제 각 세금 혜택별로 관련 법이나 법령 개정안을 봐야 되는데 양도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이고 네. 종부세는 그렇죠. 종부세법 시행령, 예. 이제 뭐 취득세, 재산세 감면받는 거, 예. 요거는 이제 지방세 특례지 안법, 예. 그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받는 거, 요게 예. 이제 예. 저축법 이렇게 주특법. 있는데, 이걸 조금 지켜봐야 되고요. 이제 그러면 6년짜리 대체 어떤 혜택이 좀 주어질까? 일단 거주주택 비과세는 무조건 되는 거고, 예. 요거는 이제 무조건 되고, 네. 이거는 원래 있던 거니까요. 예. 무조건, 얘는 무조건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 합산배제, 종부세 합산배제는 안 될 거고, 왜냐면 10년짜리만 주는 거니까 네, 네, 안 될 네,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장특공도 하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년짜리 없애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원래는 있었죠. 뭐 최대 100%까지 있었죠. 최대 100%까지. 100% 세액감면 네, 세액감면 100% 있었고 그때까지 있었는데 없애버렸고. 네, 그거 없어졌잖아요. 네. 네. 네, 장특공도 50% 70% 없애버렸고 예전에 단기임대 장특공 10% 있었거든요. 추가 10%. 네, 추가 10%였죠. 네. 이것도 단기임대 폐지가 되면서. 없어져 버렸는데 근데 이걸 다시 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아파트 시장 지금 이제 88 대책의 주요 내용이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뭐 이제 그린벨트 해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아파트 시장으로 쏠린 수요를 비아파트 시장으로 지금 분산을 시키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면 비아파트 시장을 정말로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있으면요. 사실 비아파트 시장 비아파트를 매입하는 수요들에 대한 세제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가장 큰 게 양도소득세거든요. 그렇죠. 양도세에서 예. 혜택을 줘야 예. 돼요. 그러니까 이 장특공은 다시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50% 70% 살아나야지 긴거하죠. 지금 이 상황이면 다 짧은 거 등록할 거예요. 네. 10년 계획하신 분들 다 6년 갈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어차피 이제 물론 종부세 부담이 있겠지만 그건 이제 막 임대주택이 막 5개월 개 이럴 때 부담인 거고 3개 안쪽이면 사실 종부세 부담 없거든요. 그러면 굳이 10년 갈 필요가 없어요. 6년 가죠. 큰 혜택을 받으니까. 네. 그러면 임차인분들이 좀 짧아지잖아요. 주거 이렇게 안정화 찾을 수 있는 기간이. 그러면 10년짜리 혜택을 줘야 그래야 다 10년 가면 임차인도 10년 동안 그렇죠.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게 맞거든요. 아니, 그러니까는 내 재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5% 룰을 지키면서 가는 사람들인데. 네.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세제적인 혜택을 줘야 맞죠. 되는 거고. 예. 그렇게 해야 지금 정부의 정책 의지대로. 그렇죠. 의도대로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죠. 예. 예, 비아파트 시장도 같이 활성화돼야 예. 사실은 주택가격이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가는 방향은 맞는데. 예. 가는 방향은 맞는데 지금 논리가 또 부자 감세 여기에 이런 논리에 지금 매몰돼 있어 버리니까 다주택자는 부자다. 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임차인 좋은 거라니까 이걸 생각 못 하는 거. 왜 임차인들이 그렇죠. 편하게 사는데 왜 그거는 보지 않고 혜택 쪽에만 보는 거냐. 맞습니다. 책임이 있는데. 맞습니다. 5% 제한으로 10년간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10년 동안 내 집 내가 마음대로 못 올리는 게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근데 네. 혜택 뺏어버리면 안 맞다는 거죠. 아유, 네. 자, 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은 이거는 뭐 없어졌고 네, 아닌 거고. 그다음에 소득세 감면 이거는 이제 지금도 네. 되는 거니까 네. 받을 거고. 네. 1호는 30% 세액 감면, 2호 이상은 20% 세액 감면 네. 예상되는 거고요. 네. 거고. 그다음에 취득세 재산세 감면은 지금 조건 똑같이 받을 거고. 예,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자, 우리 보면 이제 JP 발발 1킴님 네. 네. 단기 임대 사업자 6년 후 더 계속하고 싶으면 예, 자동 연장이 아니라 그냥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6년 채워도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는 거 추가 신고할 필요 없어요. 그냥 유지되고 내가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러면 뭐예요? 그때 자진 말소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예. 이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6년 지나면 내가 뭘 또 해야 되는 거냐. 네. 예. 예,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예.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6년 지나고 나면 예. 내가 그만하고 싶을 때 예. 아무때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예. 자, 대표님은 훌륭한 인사이트를,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질문을 주시려고 이렇게 또 인사이트를 또, 네. 예, 용산 두 개 부유한 상황에서 예, 120대체 네. 88 대식에 맞춰서, 네. 예, 그러니까 서빙고, 노량진, 네. 청량리, 신축 소형주택이네요. 네, 세 개. 네. 예,
신축 소형주택을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취득세 중과가 없는 게 맞는 건지요? 예, 왜냐면 그 신축 소형주택에 예. 개수 제한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1년 대책 그러니까 신축 소형주택 6억 이하 그러니까 네. 1월 10일 이후에 준공된 네. 신축이고 소형이고 6억 이하짜리 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뭐 추가로 구입할 항상 이게 서빙고 노량진 청량리 세 개 구입했잖아요. 각각 지금 현재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두 번째 집을 사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 용산만 네. 이제 여기가 이 조정지역이니까 이게 이제 8%일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는 용산을 먼저 사야겠죠. 그렇죠. 나중에 네. 사면 12% 중과되니까. 예, 중과되니까. 네. 아니죠, 아니죠. 어차피. 아니죠. 지금 이쪽 빠지니까. 네, 빠지니까. 또 예, 8%네요. 한 거 없죠. 예. 뭐, 하여튼 이제 8%네요. 네. 자, 요렇게 이제 답변 드리고요. 예. 네. 이런 문제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방송하다가 네. 방금 전에 이제 우리 박 대표님하고 좀 얘기 나눴는데 네. 아니, 그러면 나는 어떤 물건을 샀는데 네. 원래 10년짜리 생각했다 6년짜리 나오니까 이왕이 좀 짧은 게 좋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세제 혜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예, 그렇다고 뭐 세제 혜택이 뭐 10년짜리는 주고 6년짜리는 안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 나 근데 하나 사놓은 게 분양받은 게 있는데 이게 3, 4월 달에 만약에 네. 장금이야. 아, 장금, 네. 예, 그러면 뭐 사실은 이걸로 보면은 좀 장금을 좀 늦춰야 되는 살짝 거네요. 살짝 늦춰야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우리가 신축 분양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감면받잖아요. 네, 85%. 네, 네, 맞습니다. 아마 6년짜리도 분명히 줄 거예요. 아, 이건 무조건 주겠죠. 네, 주사, 네. 지금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사실 그거잖아요. 그래, 네. 네, 그렇죠. 그걸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감면받으려면 애초부터 잔금 치르기 전에 네.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네, 네. 아니면 잔금 치를 때는 임대사업자가 아니었는데 잔금 치르고 나서 내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해가지고 감면받는 거죠. 후자 같은 경우는 경정청구라고 네. 일단 잔금 치를 때는 세금을 다 냈다가 내고 이제 그게 60일 이내인가요? 그렇죠. 60일 이내예요. 아, 60일 이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 네. 이게 그 두 달 이내기 때문에 그러면 잔금을 조금 늦춰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24년 12월 달에 이제 공포가 되면 6월 달부터 그렇죠. 시행인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잔금이 3, 4월 달이다. 자, 그럼 조금 그럼 잔금을 조금 최대한 그렇죠. 늦추시되 그렇죠. 네. 더 늦추기가 어렵다. 네. 그러면은 그 최대한 또 60일이라는 또 기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만약에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는 먼저 내가 그냥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그렇죠. 내고. 그다음에 60일 이내, 네, 네. 60일에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또 환급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청구해가지고 대신 60일 지나면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 기간을 잔금 기간을 네. 잘 조절하시는 지가 필요합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상당히 이거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내년 초에 6월 전에 잔금이신 분들은 그거 좀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네. 자 1월 달 잔금이에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분양 받았을 때 한 3개월 정도 주지 않나요? 많이 미루면 3개월 주죠. 사실 예. 많이 미루면. 그럼 3개 그러니까 계속 미루면 3개월. 네. 예. 거기에다가 이제 미루면 또 60일 두 달, 5개월. 좀 안 맞아요. 조금 안 맞네요. 네. 1월 달이신 분들은. 네. 한 2, 3월 달은 네. 조금 가능하신데 1월 달이 뭐 잔금 계획이신 분들 조금 어렵긴 해요. 네. 그렇다고 또 10년짜리 하기는 부담이고. 네, 네. 10년 하기는.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최대한 미뤄 보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6년짜리가 부활되지만 세금 혜택이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뭐 거주주택 비과세나. 뭐 지금도 사실은 뭐 없죠. 네. 10년짜리도 뭐 없는데. 네. 그러니까 10년짜리하고 네. 6년짜리하고 거의 혜택이 어떤 차이가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10년짜리 사실은 혜택을 조금 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년짜리가 부활이 되면 그때 바꾸시는 거죠. 10년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쪽으로. 예. 그래서 그러니까 6년에서 10년을 갈아타야 가능. 그것도 하겠죠. 있으니까. 네. 예. 있으니까 아마 지금 법에서는 이 6년짜리를 10년짜리로 갈아타는 게 없게 나와 있는데 아마 요건 조금 수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거기까지 보신다면 미리 6년짜리 등록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이제 6년짜리 단기 인재 주택 사업자가 새롭게 뭐 신설이 됐습니다. 예, 새롭게 신설이 됐고요. 예, 일단 임대사업자가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됐으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제 각 이제 뭐 시행령들 그거 내용 나오면 우리 또 박찬호 대표님께서 네, 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리 싹 해갖고요. 네. 저희 정창래 부동산 성공투자 나와주셔서 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예,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요. 항상 저희 정창래 부동산 성공투자 그리고 예. 박찬웅의 부동산 쇼. 네. 예, 항상 애청해 주시고, 네. 예, 사랑해 주시고, 또 지금 좋아요가 104개예요. 네. 예,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네. 예, 이렇게 항상 관심 가져 주시면 저희는 항상 더 좋은 정보,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